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도 목사입니다. 저부터입니까? 늘 거기부터 했어. 네, 오랜만에 해서. 네. 네. 예아온성교회 대표 김티모데 목사입니다. 네, 하늘샘교회 전흥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되게 보니까 제가 좀 녹화 전에 여러 가지 조금 오늘 녹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요? 두 분 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데 왜요? 왜?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컨디션 안 좋으세요? 예, 아침에 소젓을 먹고 탈이 나서 뭐 먹었다고요? 우유를 마시고 소젓을 약간 얼굴이 노랗긴 하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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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쾌한데? 늘 쾌합니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많이 못하셨구나. 네. 밤을 계속 새셔야 되고 열심히.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라이브를 밤이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 라이브 그 했었죠. 2주 전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네. 분위기는 좀 이후에 좀 어땠었는지 괜찮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장황했다. 네. 뭐 장황했다. 정신이 없었다. 뭐 그래 저희는 아무래도 라이브보다는 녹화가 맞지 않다. 어쨌든 저희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계속 보시는 편이라서 어쨌든 패스터 프렌즈들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누적 조회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계속 좀 꾸준히 한다면. 그래서 수익 분배는 언제 엠빵을 해주실 건지. 수익이 들어와야 아니 수익이 분배할 만큼 들어와야 수익 분배를 하지. 예. 네. 오늘은 뭐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뭐 자기가 경험한 것들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절하게 증거한다 이겁니까? 간절하게 증거한다? 간증. 간증? 사이사이 증거한다? 아니 간증. 간증의 한자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간증의 사전적인 정의인데 문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죠. 그것도 너무 일반화시키죠. 너무 일반화시키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물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간증에 대한 폐단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간증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목사? 어쨌든 목사들인데 나름의 간증들은 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 있죠. 대한 간증. 네, 뭐 예. 거창한 거 말고 있죠. 그냥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정도씩은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한번? 좋은 건 서로. 네. 네. 저는 뭐, 네. 이 간증이 네. 이 10분용이 있고, 네. 30분용이 있고, 진짜 장황하다. 1시간용이 있는데. 이러니까 2분용으로, 1분용으로 해주세요, 1분용. 뭐 은혜 버전, 아니면 그 약간 약친 버전. 무슨 버전이요? 약친 버전? 어떤 버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은혜 버전이 좋은 거, 약친 버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죠. 약친 버전 때문에 예. 한국교회 약친 그 간증이 약친 컨셉을 해주세요. 약친 걸로 하나, 1분짜리 하나 해줘보세요. 재밌겠다. 예.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제 패턴인데, 네. 뭐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네,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간증이지. 그럼 나는 왜 그런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난 많이 사랑하고 니는 덜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왜? 나는 교회 새벽기도 가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철야하고 헌금도 쥐어 짜서 내니까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보시고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이 자식은 예? 지금은 전 삶을 드리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집중관리가 들어간 네.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 안에 전형적인 한국교회 모든 폐단과 비성경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 말을 하는 예. 본인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런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희생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 본인 약친 간증은 없는 거예요? 아 있죠. 이런 걸 하면서 주로 이제 이런 걸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로 이런 아주 원초적인 기복적인 그런 기도 응답들은 하나님이 초신자 때 잘 이루어준다. 왜? 믿음을 이제 강하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그 당시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들었을 때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초신자적인 기도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로또를 기도할 걸. 그럼 되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뭐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네. 정말 저는 김성모대 목사님이 진지하게 사역에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정말 그 정치권이나 그렇게 민중들과 함께 싸우실 때는 어떤 모습을 할까? 네, 네. 네. 법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네. 정말 상상이 잘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증이라고 하는 것, 그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간증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간증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드러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성공의 모습들이 더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옛날 이런 거죠. 조지 밀러 같은 경우 조지 밀러 뭐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하면서 근데 결국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나는 왜 조지 밀러처럼 안 돼? 네. 조지 밀러가 살았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조지 밀러처럼 안 돼? 라고 하는 오히려 패배감 그리고 동시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내가 잘 됐어 내가 성공했어 나한테 채워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실패를 통한 간증 물론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다 보니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뭐 잠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약을 치고 자극적이 되고 황당한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좀 많이 퍼져질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간증 들으신 것 중에 좀 황당한 간증들 있으세요? 그 뭐 황당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 봐도 네. 사기를 치고 그 뇌물을 준 건데 네. 그걸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인해 성취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간증할 때 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구라야. 이럴 수가 없어. 이거는 누가 나쁜 짓을 해야 성취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취되고 목적 달성한 게 하나님 은혜로 포장되는 것만큼 이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건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타인의 도태와 희생을 기반으로 자신이 얻은 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성취된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뭐 설교 예화로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 어부가 네. 비가 오니까 좁을 못 나가. 그래서 막 비 그치게 해주세요 했더니 햇볕 쨍쨍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네. 이 어부도 집사님이야. 네. 근데 또 농부가 뭐 비가 너무 안 와. 막 흉년입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막 했어. 그럼 막 비가 와서 또 이제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둘이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비 안 왔다. 어부는. 내가 기도했더니 비 왔다. 그러니까 어부랑 농부랑 둘 다 집사님이야. 네. 간증 딱 저 새끼 때문에 비가 안 와. 쟤 때문에 비가 왔어? 하나님이 누구 응답 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상호 간에 대치되는 게 자신의 축복의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적인 가치는 네. 하나님의 축복과 뭐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떠한 타인의 그 피해, 도태, 희생 이거에 기반한 걸 갖고 함부로 공적 자리에서 박탈감을 주거나 뭔가 마음에 혹시나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타인의 희생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이 자기가 그냥 얻었던 그 유익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쳐서 뻥카를 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어릴 때 이제 부흥사님들이 교회에 네. 오셔서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기도 봉투를 그러니까 헌금을 하잖아요. 네. 그럼 헌금 봉투의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천국에 무슨 집이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어린 마음에 야, 대단하다. 이분은 천국 부동산의 어떤 중개인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딱 보더니 너구누구 몇만원 아, 이 집사님은 뭐 천국에 집이 뭐가 있겠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엎어져서 잠이 들었는데 네.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고 가시면서 여기는 누구네 집이다. 얘 누구네 집이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 뭐 엄청 많았잖아요. 어, 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집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장로님은 빌딩이 이렇게 있고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부동산 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어릴 땐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 성도님들 뭐 목사님 섬기지 않고 교회 헌금도 안 하면서 어? 그냥 맨날 그렇게 어? 집사라고 권사라고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집이 있다. 그래서 무슨 집인 줄 아냐? 거푸집? 개집이래. 개집. 개집. 그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종류가 있는데 개털 모자. 개털 모자. 그런 거 제대로잖아. 잔디밭에 네. 어떤 사람은 네. 정말 보석이 많이 박힌 아름다운 면류관, 뭐 금 면류관, 은 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분이죠. 남자분이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한 순간에 저를 기억하소서 아, 네.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회개해가지고 네.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개털이다. 그리고 개집 면류관 이렇게 개집이고 개털 면류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꼴 안 당하려면 네.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해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있던 거 다 취하자에서 내셨어요? 아니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럼 개털 네. 모자 쓰시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지갑에 있는 걸 다 내는 걸 봤죠. 아 그러면 네. 다이아몬드 모자.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럼요. 드러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또 네. 어떤 단기 선교로 갔다든지 네, 네. 수련회를 했다든지 거기서 분명히 은혜가 있잖아. 네. 변화된 사람들을 끝나고 나서 네. 잠깐 한마디씩 이렇게 간증하라고 그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또 그런 시간이 네. 있기도 하고요. 그걸 네. 통해서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이제 그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굉장히 건강한 간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강한 것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어떤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한국교회 간증의 여러 가지 폐단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한번 더 짚어보면 1차적으로 지나친 성공주의에 좀 매몰되어 있다, 간증이. 무조건 돈을 벌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잘 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연예인분들 중에서 당연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앞과 뒤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 또한 이제 연예인을 그렇게 수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방법인가, 이런 정말 깊이 있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간증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성도들이 좀 구별하고 분별해서 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간증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들으실 때 저 사람이 저런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 간증이 그런 어떤 그분의 성령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똑같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 그거는 저분은 저분대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은혜를 주셨구나.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올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저분은 저런데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시면은 맞아. 그건 아까 저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들으셨을 때 그리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몰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의 페이스를 잘 지켜가시면서 약간 도전받는 정도로 여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가 하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감사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내게 하찮은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숨쉬고 있고 지금도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면서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께 있고 난 내게 있구나. 여전히 나는 감사의 간증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의미를 두면은 밸런스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감사함들을 찾아보아라. 네, 열등감 가지지 마라. 네, 저도 뭐 한 말씀 추가하자면 간증이라는 게 자칫 중독적인 현상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간증에만 몰입하다 보면 더 성공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이 처지는 거고 MSG가 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요즘에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 유튜브로 녹화를 뜨고 영상 녹화를 하니까 간증 집회가 거의 없어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다 찍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얘기 못해? 이제 함부로 못 가. 이거 팩트체크 다 하면서 댓글 달리면서 맞아. 좌표 찍히면 끝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네. 저도 이제 집회 강사긴 하지만은 네. 집회를 다니면서도 훨씬 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되고 필터링이 되는 좀, 거죠. 네, 스스로 좀 그렇게 되면서 다행인 거는 지나치게 허황된 거나 과장되거나 어떤 신적인 경험을 엄청나게 과장돼서 성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간증 집회는 네. 지금 이 시대는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그런 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도 않는다. 네. 다 팩트 체크 검증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아멘 아멘 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간증할 때 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과거에 이제 깡패셨던 분들이나 생 양아치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이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애들 줘 패고 막 까고 목사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평화주의자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과거 뭐 허리하더만 히피에 가까운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단면을 보면서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간증할 때 자신으로부터 이런 어떤 피해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사기꾼인지 아세요? 사람들 돈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다 갚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서 길거리에 내앉은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교회 와서 마치 미량처럼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이 아니라 그건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신앙이 독선이 되면 안 된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진실함이 묻어나는 거. 그게 좀 진짜 간증이 아닐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감사함들, 일상에서의 일어나는 우리의 또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강조하면서 무언가 독특한, 뭔가가 특별히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나면서 성숙한 신앙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증은 그래도 하면은 그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믿음의 도약이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것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본인이 공동체에 의해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아름답게 서로 도전도 되고 그럼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신앙이 약간 더 성숙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본인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더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내가 요즘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좀 대충대충 했구나. 저 친구 나보다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도 저런 간증을 하는데 내가 뭐냐 나도 좀 더 하나님께 나가봐야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분명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간증들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그 같이 여러 상의를 해서 좀 뭐랄까요 검증?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세울 때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언어를 좀 순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어떤 그런 지도나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간증들 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간증들은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많이 돼야지 야 너 그거 구라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간증하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시시하게 되고 없어진다면 오히려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더 암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오픈해 주되 그러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분위기 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장려를 하고 동시에 간증이라는 것을 너무 스페셜한 것들로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특별한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이 그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영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간증하기 전에 그 담임 목회자와 네.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들은 간증 중에 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에 낙심이 오고 너무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서 점을 쳤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괜찮은데 그 정도는? 예, 그러니 여러분 자극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삶에 낙심이 오면 좀 결론은 그렇게 해야 하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위험하네. 그걸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당도 전도를 하는데 네, 네. 당신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에 목회자와 이렇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걸 절실히 그쵸. 느꼈던 공동체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들과 공동체의 어떤 믿음을 좀 흔들 수 있는 영역의 것들에 대한 검증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분별력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패스터 프렌즈 우리 그리고 바른미디어 구독자분들의 삶에 정말 귀한 간증이 많이 넘쳐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